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술과 담배만 자제하면 될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소 즐겨했던 음식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기관에서 549개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할 당독소 많은 음식입니다.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구운 소고기입니다. 4위와 5위는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3위는 소시지입니다. 2위는 베이컨입니다. 1위는 직화구이 닭다리 허벅지 껍질로 당 독소가 무려 16,668kU입니다. 혹시 이 음식의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모두 동물성 식품을 고열해서 가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입니다. 같은 닭고기여도 어떻게 조리하는가에 따라 당 독소의 양이 달라집니다. A, G, E, S, 최종 당화 산물이란 가열을 하거나 일정한 온도를 가했을 때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쉽게 당 독소라고 부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고기는 당 독소가 생성되기 쉽습니다. 당 독소는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G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 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의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이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 섬유를 망가뜨리는 타우 단백질이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당뇨 환자는 당 독소 중에 하나인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신장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혹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당뇨를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5.5에서 6%인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9에서 25%이고 당화혈색소가 6에서 6.5%인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25에서 50%입니다. 이는 당화혈색소 5% 미만인 경우에 비해 20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보통 당뇨를 결정할 때 헤모글로빈 A1C 수치와 공복 혈당을 같이 확인합니다.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인 100에서 125일 경우 이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제가 공복 혈당 105로 공복 혈당 장애거든요. 이 경우는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당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미국 당뇨협회에서 말하는 식이요법이 다른 말로는 당 독소를 줄이는 식습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 독소를 줄이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특히 당 독소는 한번 생성되면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당 독소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고기 100g에는 707kU의 당 독소가 들어있는데, 삶았을 경우 2443kU, 구우면 6071kU로 굽는 순간 당 독소가 3배까지 치솟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았을 때 1123kU, 구우면 6020kU로 최종 당화 산물이 약 6배나 증가하였고, 삶은 감자 100g에는 17kU, 튀긴 것은 1522kU로 약 100배가량 증가합니다.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든 삶고 찌고 데치는 등 물을 매개로 하여 익히면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씨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 독소의 발생이 억제됩니다. 하지만 굽고 튀기고 조리는 등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당 독소의 발생이 증폭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불에 구우면 우리의 침샘과 위벽을 자극하는 먹음직스런 냄새가 솔솔 풍기지요. 이는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당 성분이 고열을 만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고기의 특유의 색과 향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마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이 이 마야르 반응을 거치면 식욕을 돋구는 맛이나 향기와 함께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 같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는 그에 따른 독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독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 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둘째, 육류는 수육, 보쌈, 샤브샤브로 조리법을 대체합니다. 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석학 박상철 교수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하였는데요. 장수인들의 특징으로 조리 과정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우리 한국 식단에서는 지금처럼 고기를 구워서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셋째,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를 활용합니다. 육류를 레몬이나 식초로 전처리했을 때 당 독소를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레몬즙 전처리한 것에 당 독소의 생성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사실 이 방법이 당 독소 생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 없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바짝 튀겨진 바깥부분은 당 독소 함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완전히 사용 안 할 수도 만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럴 때는 너무 바삭한 부분은 살짝 피해 촉촉한 안쪽 부분을 먹습니다. 다섯 번째,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 조림하는 음식은 당 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 한다면 메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선택합니다. 우리 된장을 만드는 세균인 고초균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는 고초균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극복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 독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은 속살보다 30배가량 높습니다.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내거나 육수로 활용하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 독소가 높은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1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직화구이 닭껍질입니다. 그리고 당 독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식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고기와 치킨을 먹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다만 당 독소가 적게 나오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치매와 당뇨 등을 포함해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삼겹살 드시려고 하셨나요? 건강을 위해 수육이나 샤브샤브로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도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 고민하시는 모든 구독자님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나타난 증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정보 나눠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꼭 다시 만나요.